내가 후후 이렇게 했더니 막 Are you nervous? 이라고 했어. A little bit 이라고 했어. Exciting. 찍고 있어. 20%. 요즘 이야, 갤럭시 카메라 좋다. 얘가 농어인가요? 민물고기는? 이게 연어, 시참치. 이게 헤링 로어. 그래서 잘 보면 이거 알이라, 알. 아, 그래? 헤링 로어. 오. 알, 보여? 이게 아마 청어일 거야, 청어 알. 약간 계란말이처럼 생겼어. 나 망했어. 아, 손에 묻었네. 맵겠지? 응. 닦아야겠지? 응. 안 돼, 죽어. 이거. 화살 매운 걸 알면서 왜 먹었어? 짜이트. 이제 이거 찍었지. 됐어? 응. 좀 더 이 정도로? 이렇게 위로? 보여? 난 항공샷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그냥 내가 보는 각도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야, 내 말은 우리가 보는 각도, 항공샷보다. 이렇게? 이렇게 상차림을 끝냈네, 드디어. 안녕하세요, 캐나다 짝꿍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네요. 일 끝나고 죽음날 기념 페이데이 갤러리아를 털어 왔습니다. 연어랑 참치는 거의 항상 당연히 있고요. 아, 이런 이거 농어? 뭐라고? 생선. 이런 해들도 fish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역시 참치는 김에 싸 먹어. 응. 아이고, 저 백신 맞았어요. 저도 백신 맞았습니다. 근데 사실 둘이 따로 맞았어. 둘이 진짜. 백신을 맞은 경로가 달라요. 심지어 둘이 다른 거 맞았어요. 저는 2주 전에 회사에서 단체로 가서 맞았고요. 그리고 전 그러니까 온타리오 내에 있는 핫스팟 지역이 이런 모바일 클리닉이라고 해서 팝업 백신 클리닉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뜰 때를 기다렸는데 마침 저희 동네에 그 모바일 클리닉이 떴다는 말에 막 뉴스 같은 데 보면 생각보다 줄 길게 서고 막 바로바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봤는데 생각보다 줄도 안 서 있고 그래서 당장 예약을 했더니 무슨 영화 티켓 타듯이 이런 티켓을 줘서 써 있는 시간에 갔더니 그거랑 아이디 카드 그리고 헬스 카드까지. 근데 헬스 카드는 꼭 있을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 카드 그래?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백신 맞는 데는 문제가 없어. 그리고 내가 이 주소지에 산다는 거 증명해야 되고 그랬더니 그냥 백신 바로 맞았어요. 대신 이제 맞을 때 그 의사가 이제 설명하더라고요. 넌 오늘 화이자 맞을 거야? 괜찮아? 라고. 그래서 괜찮아. 이제 그 위에 이제 줄줄줄 뭐. 자 이제 이걸 몇 가지를 좀 물어볼 건데 알러지 증상 있니? 임신 가능성이나 그 breath breathing 모유수유 하고 있니? 코로나 증상 겪어본 적 있니? 그래서 없다고 대답했고 근데 이제 다시 한 번 더 오늘 화이자 맞을 거다 라고 하고 왼팔에 맞을 거야? 그래서 왼팔에 맞고 자기는 오른손잡이야 왼손잡이야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아 진짜? 그냥 오늘 왼팔에 맞을 거야 그래서 대박 그래서. 넌 그냥 맞아라. 안 물어봤어? 난 물어봤어. 어느 손 쓰세요? 아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아 그럼 왼팔에 맞을게요. 아 이거? 친절하네. 대신 내가 후후 이렇게 했더니 막 Are you nervous? 이라고 해서 a little bit 이라고 Exciting. 했어. 이렇게는 안 했어. 나 쌈장 잘 만들어서 맛있다. Give me a shot. Shot. 그래서 맞고 났더니 나 저거 이거 맞고 났더니 저 8시 30분에 맞았거든요. 그래서 15분 동안 대기해서 알러지 증상 나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근데 이거 되게 친절한 게 짜자잔 각 나라 언어로 돼 있습니다. 대박. 그러면 다음의 체크아웃 장소로 이동하십시오. 또 있어요. 대박이다. 그래서 이거 받고 대기하고 나서
앞에 또 사람들 앉아있더라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나 이 시간 또 아직 기다렸어 라고 해서 이거 줬더니 뭐 네가 갖고 싶으면 이거 가져도 돼서 뭐 기념품 가져왔죠. 응. 그리고 나서 영수증도 가져왔어요. 응. 영수증에는 제가 몇 시 몇 분에 뭘 맞았고 그리고 얼마나 맞았고 그래서 영수증 그리고 예약해서 가면 그 세컨 도즈 언젠지까지 알려주는데요. 아 그래? 인터넷에서 예약해서 가면 근데 자기는 그래서 세컨 도즈 언제 맞는지 알잖아. 근데 정확한 날짜는 아니야. 아 그래? 근데 인터넷으로 예약해서 가면 세컨 도즈 언제 맞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대. 근데 저는 팝업 클리닉으로 간 거라서 대충 날짜 나오면 이메일로 알려준대요. 그래서 사실 세컨 도즈 언제 맞는지는 모르는데 대신 4개월 지나서 맞아야 되는 건 어차피 똑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백신을 잘 맞고 왔습니다. 아 그래서 전 화이자 이분은 심느라 바쁘네 모더나 맞고 왔어요. 근데 회사 측에서는 약간 이런 말이 있었어요. 화이자는 처음 맞았을 때 이제 그 다음날 1차 접종 이후에 몸살 기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럼 우리끼리 농담으로 그럼 우리 모더나 맞겠다 몸살 기운 있다고 회사에 일 안 가러 가면은 회사가 손해잖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로 모더나 맞아서 회사의 큰 그림? 쌈장 잘 만들었다. 응, 나 쌈장 잘 만들었어. 맛있어. 그래서 저는 이상한 사원? 되게 먼 곳에 거의 공항 근처까지 가서 맞았어요. 되게 구루 같은 사람이 말씀 전합니다 이런 영상을 틀어주고 있는 그런 사원에서 맞았어요. 왜 주사 뭐 예방접종이든 아니면 하다못해 그래 뭐 감기 때문에 병원을 가든 찌르고 넣는 시간이 그래도 좀 있잖아. 근데 이건 진짜 툭 끝났습니다. 아 맞아 맞아. 그리고 팝업 클리닉은 예약해서인 경우는 모르겠는데 팝업 클리닉은 AZ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 AZ를 맞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 팝업 클리닉 무조건 모더나 아니면 화이자 맞는데요. 온타리오에서. 그리고 현재로서 내가 알기론 캐나다에서 원래는 45세? 45세 이상만 55세 이상만 아스트라제네카 맞는다는데 그게 나이가 낮춰졌다는 소리는 들었어. 그건 또 찾아봐야겠다. 근데 낮춰졌다는 말과 동시에 화이자 와사비? 화이자 그 말과 동시에 화이자 수입을 또 엄청 했대요. 그래서 생각보다 백신량 충분하니까 빨리 맞으라는 식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맞았어요. 부작용. 부작용? 제일 어쨌든 백신 하면 걱정하는 게 부작용이잖아. 뭐 있었어요? 나? 다음날 일하러 갔는데. 아 심지어. 저는 백신을 맞으러 가야 된다라고 들었던 게 출근 전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야간에 일을 하러 가는데 야간 출근 전날 잠자러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메일이 오더니 당신의 백신이 내일로 예약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스팸이지? 라고 해가지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는 너 메일 받았어? 내일 백신 맞아야 돼 라고 하니 뭔 소리야 나 내일 잠자야 되는데 나 오늘 야간 근무야 라고 하니까 맞아 어떻게든 맞아야 돼 으악 이러고는 쉬는 날을 반납하고 백신 맞으러 갔었어. 그래서 진짜 완전 몸 상태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근데 맞고 그냥 집에 와서 잤어. 끝이야. 막 열 오르고 이런 거 있었어? 열. 잠 못 자서 나는 열. 아 맞아. 그리고 다음날 또 일하러 가야 됐어. 나 팔 완전 아팠는데? 팔 안 아팠다고? 나 팔 아팠어. 아픈 건 아픈 건데 되게 운동 막 이렇게 팔굽혀펴기 엄청 하고 난 다음에 팔에 이렇게 약간 좀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 아니 나는 그런 느낌인데? 느낌이었는데? 아 그래? 진짜 그래서 이렇게도 못 올리는 거야. 이렇게 올릴 때 여기가 완전 아파. 그래서 아침에 기지개 피자 이러면서 기지개 피고 결론은 팔만 아픈 거? 그래서 다른 주사를 맞았으니까. 맞았는데 근데 독감 주사 맞는다고 그렇게 나는 독감 주사 안 맞아봤어. 자인 플루샷 한 번도 안 맞아봤어? 기억이 안 나. 플루샷을 안 맞아도 독감을 걸리지 않는 강철 체력이. 불주사 이런 건 맞아봤는데 그렇게 막 팔이 아파서 기억은 없는데 그걸 기억하기에는 30년 전이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누가 들으면 40대인 줄? 그러니까 저기요? 이거 다 맛있어? 알이었어. 아 진짜 다 알이야? 어 그 날치알같이 다 붙어있는 거야. 그래도 바다생선 바다생선이라서 비린하거든? 그래서 김에 싸먹는 거야? 아니 근데 지금 뭐든 먹었어. 다 김에 싸먹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 어. 오도오도독 씹힌다. 그리고 짠맛 난다. 바다맛. 이제 이렇게 잘 맞고 왔습니다, 백신. 뭐 백신 맞았어도 어차피 첫 번째 백신으로는 의미도 없고 두 번째 백신까지 맞았어도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된다니까 별로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주사를 맞았다. 그리고 아직도 심지어 락다운 상태라 온타리오는. 전 그럼 이만 마저. 마저 먹으러. 마저 먹겠습니다. 그럼 굿밤 되세요.